안녕하세요. 주말의 홈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요가 강사 한수진입니다. 오늘도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기르는 동작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상체랑 척추 주변부 근육의 강화와 유연성을 기르는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대신에 목이 긴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따라해 주세요. 자, 먼저 테이블 포즈. 기어가는 자세로 와줍니다. 어깨 아래 손목이고요. 그리고 우리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스핑크스 자세로 먼저 갈 건데, 저처럼 어깨 아래 팔꿈치, 그리고 팔을 앞으로 뻗어서 손바닥을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켜 주세요. 열 손가락을 다 넓게 펼쳐줍니다. 그리고 좌우로 왔다 갔다 상체에 잠깐 흔들어 볼게요. 그리고 두 다리를 뻗어서 복부에서부터 발등까지는 바닥에 내려놔 주세요.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주시고요. 발등, 바닥 향해 누르는 힘을 사용해서 하체 쪽에 긴장을 주시고, 그리고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서 어깨끝을 뒤로 보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목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여기서 호흡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어깨는 등 뒤로 계속 보내줍니다. 이제 고개를 숙여서 손등 폭에서 잠깐 턱을 내려놓고 호흡 한번 고를게요. 반복해서 연속 동작 이어갈게요. 다시 스핑크스 자세로 상체를 반만 세워주세요. 손바닥 완전히 붙여주시고 팔꿈치 바닥을 밀어서 어깨를 더 뒤로 보냅니다. 발등도 바닥 향해 꾹 눌러내주세요. 호흡 3번 정도 이어가세요. 다시 손등 폭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 한번 고르세요. 다시 스핑크스 자세로 상체를 세워줍니다. 발등 바닥을 눌러내주세요. 마지막, 다시 손목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 한번 고릅니다. 다시 스핑크스 자세로 올라왔다가 이제 두 손을 깍지를 껴서 잡을게요. 팔꿈치는 바닥에 댄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릴 건데, 무릎 아래쪽은 바닥에 내려놔 주시고, 발뒤꿈치를 살짝 높이 세워서 허리랑 등이 평평한 상태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꼬리뼈가 반대쪽으로 너무 꺾이지 않게 꼬리뼈 아래쪽으로 살짝 말아 줍니다. 다시 다리를 허벅지를 내려 주시고, 스핑크스 자세. 그리고 다시 한번더 무릎 위쪽으로 상체를 세울게요. 등과 허리를 평평한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잠깐 호흡하면서 팔꿈치 바닥을 밀어내주시고 어깨를 뒤로 보냅니다. 다시 한번더 하체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마지막 다시 한번더 허리랑 등을 평평하게 만들어 볼게요. 꼬리뼈는 아래쪽으로 살짝 말아봅니다. 발등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이제 무릎을 펴서 두 다리를 뒤로 뻗어서 발뒤꿈치 높이 들어 볼게요. 꼬리뼈가 말리지 않는 선에서 엉덩이를 높이 들어 봅니다. 다시 무릎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더 무릎을 쭉 펴서 발뒤꿈치 높이 세워주시고, 엉덩이를 살짝 높이 든 상태에서 팔꿈치 바닥을 더 밀어내 봅니다. 발뒤꿈치 높이 들어주시고요. 다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반복해서 한번더 가볼게요. 두 다리 쭉 펴서 발뒤꿈치 높이 세워주시고, 팔꿈치 바닥을 밀어서 어깨가 아래쪽으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내쉬는 숨에 두 무릎 바닥에 내려주시고, 이제 두 손바닥 바닥을 짚어서 상체를 세워줍니다. 다시 기어가는 자세로 와주세요. 이제 무릎을 들어서 엉덩이를 높이 세워주시고, 다운독 견상 자세로 옵니다. 발뒤꿈치 살짝 떼주시고, 상체 무게중심 앞쪽으로 이동해서 플랭크 자세를 취해줍니다. 팔꿈치를 구부려주시고, 가슴이랑 배 순으로 상체를 내려주시고, 그대로 슬라이딩 하듯이 반만 일으켜서 코브라 자세. 상체를 바닥에 숙여주시고, 발뒤꿈치 높이 들고 엉덩이 뒤로 보냈다가 다시 다운독 견상 자세로 올라올게요. 반복해서 이어서 플로우 타듯이 가볼게요. 플랭크 자세. 팔꿈치 구부려서 자투랑과 가슴이 먼저 닿아요. 그리고
상체 반만 일으켜서 코브라, 발등 바닥. 상체 숙여주시고 발뒤꿈치 높이 들고 엉덩이 뒤로 가져갔다가 두 무릎 세워서 다시 견상 자세까지 올라와 주세요. 반복해서 가볼게요. 다시 플랭크 자세, 무게중심 앞쪽으로 팔꿈치 구부릴 때 옆구리 팔이 붙어 있는 상태로 팔꿈치를 구부려 주셔야 돼요. 다시 코브라 자세, 상체 숙여주시고 엉덩이 뒤로 보냈다가 등을 한번 쭉 펴고 다시 견상 자세로 올라옵니다. 다시 반복해 볼게요. 천천히 무게중심 앞으로 플랭크, 팔꿈치 구부려서 가슴부터 바닥에 자투랑과 배를 밀듯이 상체를 세워줍니다. 발등마다 상체 숙였다가 발뒤꿈치 높이 들고 엉덩이 뒤로 가져가서 등 한번 쭉 펴주시고 다시 견상 자세로 올라오세요. 한 번 더 갈게요. 플랭크, 팔꿈치 안쪽으로 구부려서 차투랑가, 가슴, 배, 바닥, 발등 바닥, 코브라, 부장가아사나, 상체 숙여주시고 발뒤꿈치 높이 세워서 엉덩이 뒤로 가져갔다가 다시 다운독 견상 자세로 엉덩이 높이 들어서 올라옵니다. 호흡 한번 고를게요. 내쉬는 숨에 복부를 쏙 끌어당깁니다. 상체는 하체 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이제 두 무릎 바닥에 내려서 테이블 포즈로 돌아옵니다. 엉덩이 뒤로 상체 세웁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손목의 긴장을 풀어볼게요. 10번 정도 쥐었다 폈다 충분히 반복해주세요. 이제 정면을 바라보시고 호흡 한번 고를게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